운동을 별로 안 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나이는 부지런히 몸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에다가 작정을 하고 한뭐 며칠 작정하고 쉬어가지고 최근에 운동을 안 했다가 또 최근에 다시 한번 해서 한 우리 집에 그 근교에 산이 있거든요. 야산이 있어요. 예전엔 그 야산 그저 하루에 한번 정도 예 오르고 내리도 갑니다. 우리 같은 나이 때는 조금 이렇게 오르막 땀도 흘리고 심장 박동이 조금 있어야지 운동이 된다 그래서 걸을 때 야산을 이용합니다. 며칠 전에 근교 산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잔잔한 바람이 불어올 때 주변에 있는 목표에서 요즘에 풀들 많고 풀들 많지 않습니까?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는 그 모든 꽃들과 그리고 꽃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휘청거리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큰 나무 가지도 휘청거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비단 바람뿐이겠어요? 이 자연 세계를 움직이고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하는 자연 세계는 일이 있으면 흔들리고 그런데 사실 자연 세계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이거는 결단코 내 인생에 흔들리지 말자. 정신 차리자. 아주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이 더 세게 임하면은 우리는 더 심하게 흔들립니다. 인생의 세파가 더 세차게 우리를 이렇게 덮칠 정도가 되면 우리는 요동식이 마련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인생의 세파가 우리를 휘몰아칠 때 우리가 요지부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원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은 좀 피할 길도 있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우리 인생에는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지식에는 한계 상황이 있어요. 내가 근력 있고 육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가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쇠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 육신의 근력, 에너지도 노쇠 과정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인생에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연 세계가 흔들리고 우리 인생의 삶이 흔들리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해하고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지금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무슨 견고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은 영원히 굳게 서고 영원히 굳게 서 나가리라.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는데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없어요? 유혹 받을 때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 그때 마귀야 오라 내가 너를 이겨서 능히 싸워서 이기리라 이렇게 늘상 승리하고 굳건히 우리의 믿음이 서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요 굉장히 강한 것 같으면서도 십상입니다. 마귀가 흔들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왜 고리타분하게 교회 생활하고 있느냐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은 볼 것도 없고 즐길 것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거 일단 적어놓고 연기하고 먼저 세상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 세상에 때로는 곧장 넘어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믿었다고 뭐가 되냐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육체가 우리를 도전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 육신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러한 도전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나 뜨거웠고 제 믿음이 영원히 우뚝 설줄 알고 영원히 견고할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고 정말로 단속에 떨어진 그간 굳건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자연 세계도 흔들립니다. 인생의 삶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흔들리다 보니까 의심이 생겨. 의심. 주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까? 왜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그 전능한 능력 있는 삶으로 책임져주셔야 될 텐데 주님의 전능하심이 의심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고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행사와 그분의 약속이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는요 의심도 많이 생겨요. 염려와 근심도 생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만약 인생의 본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린다고 해서요 그것이 인생의 절망과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흔들렸을 때 인생이 절망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흔들릴 때요 얻는 것도 있어요. 얻는 거.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경고히 서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흔들림을 통해서 얻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날카로웠잖아요. 내 말도 날카롭고 행동도 계획도 생활이 날카로웠는데 고통을 받고 시련을 받으면서 내 인생이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꺾여져 나가면서 이러한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흔들림 속에서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인품이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는 힘과 그리고 애구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잘 나가고 흔들림이 없을 때는요 인내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흔들림을 많이 경험할수록 인품이 깊어지게 되고 내 안에 내구성과 강성이 형성되게 해서 오히려 내가 더 강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요 이 흔들림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통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나의 삶의 환경이 흔들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흔들림은요 고통입니다만은 이 흔들림을 통해서 삶과 인격의 성숙함이 은혜 가운데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는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들린다고 해서 인생의 절망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림을 통해서 인생이 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내 신앙 여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다. 지금까지 인생이 다 잘 되니까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했다니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흔들림의 여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흔들림의 삶을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믿음과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반드시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립니다. 믿음과 인생이 흔들립니다.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그때 우리 주님 손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 손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나부잡히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 시에 사람의 손이 아닌 주님의 손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요 우선순위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깨어나오길 바랍니다. 그래도 인생이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스텝은요. 나보다 똑똑한 능력 있는 주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사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그 모든 도움도 무의미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절대주권을 드러내는 기준으로서 부인이나 지도자나 그들이 아닌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사랑을 받는 일이나 미움을 받는 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요. 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의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의로운 일이 자신의 의로운 일을 통해서 일어났다 생각합니다. 지혜자는요, 자신들이 행하는 지혜로운 일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기 때문에 의로운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로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살 수 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에서 벗어나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진흙을 빚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흙을 빚습니다. 그런데 진흙이 자기 마음대로 못나게 빚어졌다고 빚는 손에 따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빚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빚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모든 것이 달려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들은 힘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에게서 도움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도움을 찾습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서 좋은 도움도 하고 도움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손은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은 짧습니다. 짧아서 능력이 힘이 부족한 것이 사람의 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의 손은 악합니다. 손이 악하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손은요, 때로는요, 악합뿐 아니라 불의합니다. 이 손이 불의합니다. 그리고 이 손이 무법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은 의자면요, 사람의 손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손만을 붙잡는 것으로서는요, 결코 일어서고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엎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사람의 손만을 의지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엎어진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의 손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경고케 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일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이 흔들릴 때, 인생이 잘 나갈 때, 인생이 불안할 때, 인생이 평안할 때 모든 삶의 범주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길 바라는데 그 하나님의 손은요, 첫 번째 강하신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 손은 강한 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탄팔이다. 하나님의 손은 두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표신팔이다. 많은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그것인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은 탄팔이다. 내 손은 강한 팔이다. 내 손은 두 손이다.
내수는 표심팔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강한 팔이라는 하나님의 편팔이라는 그 의미가 오늘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통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인데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손입니까? 몇 십 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지하에 거했던 민족만을 향해서 하나님은 강한 팔이 소유되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시대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강하신 손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강하신 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환경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때 주님을 붙으면 우리 인생이 담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으면요,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무지부동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으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강합니다. 누가 영혼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은 자의 영혼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손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 우리 확신이 없잖아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붙들리면요, 우리 언어에 확신이 있어요. 행동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계획과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붙들리면요, 우리는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고 또 심지가 아주 담대한 심지가 굳센 그런 담대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36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신 주님 손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영광스러운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영광스러운 손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홍해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도무지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홍해를 건너가야지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배가 있습니까? 군함이 있습니까? 전쟁 무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오른손을 들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육지의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팔에 능력을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라지게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팔과 더불어 함께하면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고 영광스러워지게 되고 은혜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팔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언어가 깨끗해집니다. 행위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팔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팔에 붙들리면 되면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팔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명예와 영광과 그리고 인정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팔이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옛 지체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붙드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새롭게 됩니다. 언어가 새롭게 됩니다. 삶의 모든 반경들이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유명한 기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붙들어주는 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라고요? 강한 손입니다. 우리 인생을 담대하고 강해야 만듭니다. 하나님의 손은 영광스러운 손입니다.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고 믿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을 받으면요. 어떠한 대적으로부터 그 손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 손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건과 사역만이 이 세상에서 무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덮어주셨고 보살펴주시고 싸매주시고 숨겨주셨어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는 대적이 많습니까? 여러분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힘센 대적들이 너무 많고 악한 악인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까지 무사하게 평안하게 삶을 유지해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보살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많은 사건과 사연 속에서도 우리가 번제한 것은요.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가닥입니다. 우리 주님 손길로부터요. 우리를 뺏어갈 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사탄 마귀가 얼마나 계략을 꾸밉니까?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의 수화로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뺏어가면 안 되고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축복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마귀는 빼앗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어서 안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이 빼앗기지 않게끔 보살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귀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이 너무너무 의외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2차선이 돼 있었어요. 2차선이 돼 있는데 가장자리. 가장자리에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보다 조금 앞에 가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오른편 쪽이죠. 오른편 쪽에서 앞에 가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가 갑자기 아무런 시그널도 차선 변경 시그널도 주지 않고 이 왼편으로 갑자기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가다가는 부딪히게 됐거든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핸들을 꺾고 왼쪽으로 꺾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왼편은요. 낭떨어지입니다. 낭떨어지. 2차선인데 이쪽은 낭떨어지고 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 예고 없이 하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었다면 순간적으로 이 운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되나요? 이게 분명히 이제 낭떨어지 떨어질 텐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본인도 모르는데 엄청나게 큰 손이 나타나고 큰 손이 나타나서 그 차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낭떠러져 떨어진 차를 들어 올리고 일정 시간 그렇게 가고 이제 차선이 정리가 됩니다. 이쪽에서 들어왔던 차도 이제 제 차선을 따라가는데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 손이 차를 들고 있는 손이 모든 것이 잘 있고 정리된 순간에 운전하게 운전 차선으로 옮겨놨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평생에 처음 그 양반이 그러한 그 간증, 그러한 그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사람의 상식과 이해와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았어요. 아, 이 손은 주님의 손이구나. 이렇게 보호해 주신 주님의 손이구나. 고백하고 간증하고 다니면서 평소 때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과 은혜의 손길을 어렵고 죽을 지경에서 마침내 경험하게 된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간증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거, 무탈한 거, 안전하고 자유하게 살아왔던 모든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보살핌의 손길이고 강한 손길이고 영광스러운 손길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져 왔습니까? 우리 넘어질 때 많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더 심하게 넘어졌어요. 어떤 때는 약하게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는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났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완전히 엎어지지 아니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든 연약하든 내가 때로는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손길을 우리 연산여정에 여전히 펼치시다.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혀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가정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불가능한 손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의지할 손은 주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서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4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합주에서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을 내게 내주시면 감사합니다.